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에 오랜만에 또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간목부터 시작할 텐데 9월 8일에 이렇게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기존 무신월에서 기우월로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월 운세의 흐름이 보고 싶은 분들은 기존 업로드 해두었던 월 운세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백로가 9월 8일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간목부터 보자면 간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금, 즉 편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이번 주간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또 당황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목분들께서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 신유일은 정관에는 정관이, 지지에서는 또 정관이, 또 간목이 태지에 놓이는 흐름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들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간목분들께서 귀찮은 일이나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9월 6일 화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정관에는 변인이, 지지에서는 변제가, 그리고 간목이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토의 에너지와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과 식상의 고지가 같이 환경 조성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고지와 식상 고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기회가 드디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협상이 되고 계약이 맺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9월 7일 수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지지에서 편인이 들어왔고, 간목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백로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갑자일입니다. 정관에는 비견이, 지지로는 정인이,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간목일간에 가까운 측근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간목분들이 진실을 감추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안 하던 선택이나 안 하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 엿보입니다. 진실을 감춘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 또는 의도치 않은 측근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한 의도로 파악이 되고요. 이런 상황이 아마 임기응변을 필요로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9월 9일 을축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간목이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이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역시 이틀째 가까운 측근의 행동 때문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한 구설이 또는 구설뿐만이 아닌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곳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9월 10일 병인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지지에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그래서 종일 바빠질 수가 있고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주말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일요일 9월 11일 정묘일을 살펴보자면 천간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재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게 될 수 있는 날이고요. 이런 행동 때문에 사소한 손해나 부상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영상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클릭하셔서 소정의 후원이 가능하십니다. 제게 늘 큰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경금에게, 즉 정관의 영향을 이번 주간에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통제를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수시로 답답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9월 5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신유일이죠. 편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환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서 이동부터 하시는 일이 바뀐다거나 크고 작은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9월 6일 화요일도 볼까요? 임술일입니다. 정인이 정간에 그리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 술터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식상고지와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한꺼번에 집계해서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9월 7일 수요일은 개해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약속 취소가 일어나기가 쉬운 날이고요. 그리고 또 이 윗사람에 해당하는 이 편인이 변덕을 수시로 부려요. 그래서 윗사람의 태도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달라질 수 있는 태도가 수시로 변덕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거 하라 했는데 점심때는 갑자기 하지 말라. 또는 저녁에는 또 고객이 재요청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해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8일 목요일은 백로가 이제 들어오죠. 갑자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즉 믿음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고 다시 생각을 해볼 상황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나?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내가 보는 모습이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 9월 9일 그러니까 선악이 갈리게 될 때 금요일 9월 9일은 을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아주 든든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9월 10일은 병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용기를 내서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게 어떤 전시회를 여시게 된다거나 발표 또는 어떤 무대에 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발언이나 표현이 상당히 강해지는 날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 이게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을 하게 본인이 손해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이제 드러내게 되고 내놓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9월 11일 일요일 정묘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개성 있게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나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모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 여기에 다 걸겠어. 모든 재산을 걸겠어.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은 언제나 저를 힘나게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이번 주에 백로라고 하는 이 절기가 현재 9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금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재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조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일 마무리에 있어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조해하는 이 상황이 나의 결과들, 또 나의 과정들을 다시 망쳐버리고 리셋이 되는 그런 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나 과정을 지켜나기 위해서는 초조해하는 감정을 좀 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5일 월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제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병화 입장에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 문제가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계획이 없던 지출, 소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9월 6일 화요일은 임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건망증도 심해집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정작 신경 써야 할 곳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 9월 7일 개해일은 정관이 정관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놓인 날이고요.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의 변동이 크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 형성이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루만 어디에 파견 근무를 간다거나 이런 일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달 자체가 바뀌는 백로가 들어오는 갑자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서류상의 주문서가 취소가 될 수 있고요. 주문서가 취소가 될 수 있고 또는 약속이 깨지는 약속이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얘기죠. 같은 얘기가 돼. 이제 금요일 9월 9일 을축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축토라는 이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공부하고 싶은 과목 클래스를 등록하시고 또 배우기 시작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운동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요가라던가 헬스라던가 수영이라던가 그런 이제 클래스 등록이 이어지게 될 것 같고 온 오프라인 모두 통합해서 자신의 투자를 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이제 토요일 9월 10일 병인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지지에 지금 편인이 또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의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1일 정묘일이 이제 일요일인데 겁재가 정관에 정인이 지지에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의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우연히 알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비밀을 감추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땡스 버튼 통해서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9월 8일에 백로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달이 기후월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정화일간 입장에서도 경금이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제의 에너지가 되겠죠? 이 정제 에너지 때문에 크게는 통제를 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주 강한 힘과 강한 규제에 내가 갇히게 되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5일 월요일 신유일은 편재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금전적인 기회와 연락 빈도가 늘어나는 날이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크게 받게 되는 날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임술일도 살펴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평상시보다는 화요일에 여유가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게 되는데 그래서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9월 7일 개해일은 변관이 정관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정화가 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수요일 자체가. 그리고 본인에게만 피하고 싶은 일이 넘어오는 날입니다. 퇴근 시간 거의 다 되는데 어떤 일거리가 넘어온다거나 이것 때문에 전혀 약속을 취소했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목요일 9월 8일 갑자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변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겠습니다. 기존에 오래 해오셨던 준비 작업을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9일 금요일 을축일은 편인이 정관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겠죠.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때제때 빨리빨리 내게 오는 일들도 느려지고 연락들도 상대방이 깜빡했다거나 이렇게 이제 느려지고 기다려야 되는 대기하는 일들이 금요일에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9월 10일은 병인일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겁재가 천간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정화일간 본인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이 급격하게 식어버릴 수가 있는 날이에요.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토요일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월 11일 정묘일은 비견이 천간에 견인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과하게 선을 넘는 양보와 희생을 요구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해서 가능하세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식신입니다. 제법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시기로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실적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상승치를 기록을 하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신유일인데요. 정관에 상관이 지지에도 상관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분야에서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되는 방해 작업이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임술일이기 때문에 변제가 정간에 이견이 지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무토의 이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이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한 가지 일에 굉장히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9월 7일 수요일은 개해일이기 때문에 정제가 정간에 변제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이날 수요일에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먼 곳에서 해외라던가 또 굉장히 먼 곳에서 그럴듯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요일에는 9월 8일 이제 갑자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에는 병관이 지지에서는 정제가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 무책임한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변덕을 심하게 부릴 수 있어서 그 대상층 즉 나에게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연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팬층일 수도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제 9월 9일 금요일 을축일로 넘어가서 정관에는 정관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겠습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대비하면서 여유가 상당히 넘치게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9월 10일 토요일은 병인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전혀 새로운 분야입니다.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은 전혀 다른 문학 쪽 사람들을 만나시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양쪽 분들이 이제 만나시게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으로 9월 11일 정묘일은 정인이 정관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선택을 매 순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아주 강해지는 상황인데 일요일은 다만 조심성이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만 하고 자신은 그다지 많은 것을 챙기지 못하는 실속에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고요. 기회가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기토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찾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5일 신유일 월요일은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일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일을 하러 나가실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6일은 임술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겁제가 지지에, 그리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럴듯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정말 겉으로는 그럴싸해서 현명한 분별력이 필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9월 7일 개해일은 편제가 정간에 정제가 지지에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필요했던 큰 금전적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또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말로만 언제 뭘 해줄게 이런 식의 약속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목요일 9월 8일 백로 절기가 들어오는 갑자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현관에 현재가 지지에 그리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크게 이제 돌아서게 되는 이별의 기운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9일 금요일은 을축일인데요. 편관이 정관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엉뚱한 답을 내거나 또는 업무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기토일간 분들의 실수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넘기게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토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정관이 지지에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게을러지고 주문서가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내게 들어오는 주문서 본인이 사업가나 장사를 하시는 입장인 경우에는 고객이 그냥 주문서를 취소를 할 수 있고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의 진전이 전혀 없는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이 토요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마지막으로 9월 11일 정묘일이 들어왔는데요. 편인이 정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8월 말까지 어떤 신고를 했다거나 어떤 마감을 지었는데 이 일이 뭐가 누락이 됐다거나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일간으로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비견 에너지인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이 전체적으로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과 시비가 따를 수가 있고요. 금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회가 들어오게 되는 주간입니다. 근데 이쪽 상황이 좀 더 많죠. 구설 시비 쪽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어떠하냐면 겁재가
천간과 지지에 들어와 있고 대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독선적인 행동에 내가 끌려다니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9월 6일은 임술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오게 되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어서 안고지와 그리고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외부 사람들로부터 이 경금일관분들은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7일 수요일은 개해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현재 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실제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백로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목요일은 갑자일이고요. 현재가 천간에 상관이 지지에 또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9월 9일 을축일은 정제가 천간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 금의 에너지가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차분해지고 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날이 금요일인데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9월 10일은 병인일입니다. 현관이 천간에 현재가 지지에 그리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뜻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든 상대방이 떠나든 그렇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마지막 날로 일요일 9월 11일은 정묘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뒷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과 말만 무성하게 되는 말만 많은 사람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나 확실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요일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경금에게, 즉 겁재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특히 아마 시비나 또 경쟁 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옆자리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 사고, 누구 싸움 말리다가 같이 경찰서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심각해질 때는요. 되도록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강해지고 중요한 역할을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9월 6일 임술일이죠. 상관이 천간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입고가 되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고지와 인성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의 의견이나 항의가 이날 따라 거세게 느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또 자식이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반항을 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열성이 굉장히 과해지기 때문에 이런 열성에 따라서 내 손발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잘 못 따라줘요. 하지만 열정만큼은 본인이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완벽주의 성격이 아마도 이때 화요일에 가장 최고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9월 7일 개해일은 식신이 현관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에 관심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 같은 이제 역할을 맺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식에게 본인이 부끄러운 일을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로달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갑자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데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흔치 않은 날입니다. 특히나 이 기회는요. 아무나에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인의 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9일 금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와서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겁이 많아지고 신중해지는 날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9월 10일 병인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시작한 일을 다 끝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또 괴행만 무성하게 되는 흐름이고요. 다음으로 결국 미루게 되고 그래서 게으르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일요일 9월 11일은 정묘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크게 해외로 이동운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임수는 경금에게, 즉 편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우선 수기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업에 잠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신유로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 금생수, 즉 이 수가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의 기운이 잠깐 주춤을 하면서 도식이 되는 이 경금의 상황 때문에 우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업에 대한 부분이 잠깐 다운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반대로 수의 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경금의 영향 때문에 보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짜 9월 5일 신유일 월요일은요. 정인이 신유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신다거나 또는 약소한 성의 표시를 하게 되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기본적인 감사 인사를 듣는다거나 이런 표현을 듣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속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두 번째로 화요일 9월 6일은 임술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있고 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안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출토란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와 관고지의 에너지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일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9월 7일은 개해일이기 때문에 겁재가 정관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벌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건데 능숙한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에는 백로절기가 들어온 갑자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회를 양보를 하시게 되고 이날은 대체적으로 양보 또는 희생을 하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상관이 자식의 일도 이제 되기 때문에 자식의 일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이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9월 9일은 을축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정관이 지지에 임수가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상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과거의 일 때문에 임수가 후회를 크게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10일 토요일 병인일은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음식을 실제 이웃과 나누시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시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날이 이제 일요일 9월 11일은 정묘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계획에 없었던 소비, 지출이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임수일관 분들은 이번 주간에 건강운이 크게 좀 떨어져 있어요.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운세 때까지 또 건강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수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우선 수기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욕심이 많아질 수가 있고 이 경금이 철분이에요. 그래서 다소 자신의 실수라든가 어떤 오판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주간이고, 수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건강운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수가 약한 분들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날짜 9월 5일 월요일 신유일부터 보겠습니다. 편인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문서나 서류를 고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9월 6일은 임술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세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기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개수일관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5월 7일 개해일도 한번 볼게요. 비견이 천간에 업재가 지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가까운 사람이 포악해지거나 횡포를 부를 수 있어요. 무집을 막 무지막지하게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만 자기 말만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크게 화를 낼 일이 대노할 일이 생깁니다. 극대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백로절기가 돌아오는 9월 8일 목요일에 갑자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자신감을 크게 가지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뽐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제 9월 9일 금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관관이 지지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을 하게 되고 고집이 아주 강해지는 날인데 내 생각만이 옳다. 다른 것은 다 틀리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0일 토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정재가 중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 가던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계속 같은 방법을 써왔던 진행 방향이 있었다 그런다면 어떤 레시피라던가 전혀 색다른 시도를 하게 돼. 색다른 시도. 늘 남쪽을 거쳐서 가던 출근길을 오늘은 북쪽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다가 오늘은 대중교통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색다른 시도. 같은 길이지만. 그 다음 마지막 9월 11일 일요일은 정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성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솔로분들은.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일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내가 눈에 잘 드러날 수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